아까 집에 보니까는 집에 여기 한국에 그 전투 식량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한번 홍콩 사람에게 한번 먹여볼게요. 어떤 반응인지 한번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 시식을 함께할 우리 서드메스라고 있는 나나입니다. 안녕하세요, 나나입니다. 홍콩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보다 매운 거를 잘 못 먹거든요. 근데 과연 이따가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궁금합니다. 아, 뭐 모시고 싶다는 거 잡자. 자, 비벼주세요. 파파파. 그거 다 먹을 수 있어요? 다 먹을 수 있을 만큼. 오케이. 한번 먹어볼까요? 오케이. 홍콩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나나의 아니에요. 시작됩니다. 네. 잘 먹겠습니다. 맛있어요. 안 매워? 안 매워. 진짜? 아니 저 매운 거는 잘 먹는 편이라서 괜찮은 것 같은데. 근데 홍콩 사람들은 이거 좋아할 것 같아 안 좋아할 것 같아?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진짜? 솔직히 매우지. 홍콩 사람들 좀 매운 거 못 먹지 않아요? 근데 이거 담자이? 담자이 알아? 어 담자이. 저 좀 마라? 쌈시우라 정도? 아, 마라? 마라? 응 그거 마라. 이거 마라 쌀국수. 진짜? 괜찮은 것 같은데요? 이거? 이거 매우겠지만 그냥 조금 달달해요. 아, 근데 향미도 좋아요. 이거? 아 나쁘지 않는데. 하나. 근데 식감은 좋아요. 진짜 쌀인 것 같아요. 식감. 아 식감? 좋아요. 식감은 좋아요. 한국에서 한국어 공부해서 한국어 되게 잘하네요. 잘하네. 식감이란 말도 알아. 식감이란 말도. 맛있네. 자 저기 좀 아까 여기 한국의 전투 식량을 드신 홍콩 여자분의 소감을 한번 들어볼게요. 그 비빔밥을 먹기도 편하고 그리고 맛있어요. 제 생각에는 맵지 않고 조금 달달해요. 그리고 식감도 좋고. 아마 등산에 대한 캠핑할 때는 먹기 좀 편한 것 같아요. 이상?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